농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야. 내 양동근이라는 선수를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, 2006년에 우리 카타르에 아시안 게임을 같이 갔었어. 근데 이제 국가대표 가기 전에 태릉선수촌에서 연습을 했단 말이야. 겨울에 진짜 추워. 아침에 근데 연습을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침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대충 이러고 하는데, 얘가 그때 발목이 엄청 안 좋았거든. 그 추운데 그 옷을 다 벗고 이 유니폼 차림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하는 거야. 그 발목이 너무 안 좋은데도. 천재가 아니었던 사람이 노력을 그만큼 해가지고 천재가 된 거야. 너무 칭찬을 했나? 오케이. 자, 연습하자고. 영광인 줄 알아, 이것들아. 가장 기량도 좋지만 또 가장 모범적인 선수고,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롤 모델이 될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, 그래서 제가 좀 초청을 했습니다. 누님이 아까 칭찬 엄청 하시던데 말씀 너무 아, 진짜 너무나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, 네, 좀 창피합니다. 그 정도까지 선수는 아닌데. 또 코트 안에서 제가 또 해이해진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, 네, 저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죠. KBS